사사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오스트리아라고 있는데, 네네. 오스트리아는 자기 네네. 그렇죠. 그게 어머님인가 아버님인가? 어머님이 그리스 쪽이고요. 한 명이 아마 그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그쪽일 거야.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한데 맞아요. 생긴 거 보면은 파란 눈을 가지고 둘 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코바체프스인 거죠? 예. 담배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런데 독일 국적이라 하더라고. 아, 코바체프스는요? 음악은 불가리아. 음악은 오스트리아에서 배우고. 네. 국적은 독일 국적이고. 활동은 이탈리아에서. 맞아, 맞아. 베로나에서 많이 했어요. 베로나 축제 때. 근데 한번 대구 콘서트에서 한번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베로나 못 가시더라고요. 아, 저기 뭐 치료받았다는 지.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공치료로 빨리 응급치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반신불구가 안 된 거지. 만약에 다른 데 같았으면 죽거나 반신불구 됐어요. 근데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대구 의사들이 그때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자마자 의사 10명이 앞으로 나갔어. 무대 앞으로.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응급치료 해주고 응급차 불러서 바로 보냈거든요. 의사들이. 그 관객이 의사가 많았어요. 그때. 의사 말고 누가 그랬다고? 코바체프. 중간에 들어와서 왜 그러세요? 코바체프 지휘자. 아, 아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혈관이나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랬냐면 이 곡을 있잖아요.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한 게 그때 어떤 교향곡 하나를 아주 그때 브람스였던 것 같아요. 다 하고 사람 그때 너무 강렬하게 지휘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앵콜 있죠. 앵콜을 했는데 그때 엘가의 사랑이 인사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전혀 안 맞죠. 왜냐? 브람스의 그 사악창 강렬한 걸 마치고 막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엘가도 확 쳐져버리니까 몸이 완전히 급변해서 제 느낌은 그래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몸과 관계가 있거든요. 나도 그때 앵콜이 오히려 조금 브람스 그렇게 강렬하게 했으면 오히려 조금 파가니니 이런 걸 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갑자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해버리니까 저도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분위기가 갑자기 사람이 익하니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앵콜 안 해요. 그리고 카라얀이라는 사람은 원래 앵콜도 안 했고 왜냐? 이 곡 실컷 좋은 거 다 듣고 나서 사랑의 인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앵콜은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앵콜을 원하는데 그냥 리사이틀이나 피아노 연주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앵콜이 맞는데 이런 차이콥스키 완전 6번 같은 거 듣고 앵콜 하면 그거는 완전히 바보예요. 차이콥스키 6번 교향곡 듣고 앵콜 하셔도 안 되고.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6번 합, 그, 9번 합창 듣고는 앵콜 적대 안 하겠죠. 그거는 하면은 그 감동이 다 사라져요. 네. 실제로는 베르나에서 그 오페라를 너무나 그 밤 10시쯤에 11시쯤 마치거든요. 7시쯤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그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호텔까지 한 시간 반을 걸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 감동을 가지고 막 또 대중교통 수단 타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옆에 대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간 사람들이 보통 매니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오페라를 또 자기만큼 모르면 또 공감을 못하니까. 나는 궁금한 게요. 네. 저번에 김원동 있잖아요. 네네. 거기 슬슬 기근 먹게 갑자기 확 먹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든지 갑자기는 아니고 조금 상태가 그 먹었던 게 심해질수록 제가 봤을 때 가속도가 붙는 거 아시죠? 안 좋을 상태에서는 가속도 불러서 바로 먹거든요. 어떤 병이라도 그렇거든요. 암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갑자기 가속도 붙는 게 아마 후반기 때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2년이 결정적인 청각이 이제 먹을 때였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때부터 음악이 더 좋아진다는 거. 진짜? 근데 다른 거를 집중 안 하고 음악만 집중을 하니까 그 아까 여인의 향기라는 그 알파치노 그 영화도 보면은
알파치노가 장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젊은 남자애한테 모든 걸 삶의 지혜를 다 주는 거예요. 지는 안 보이지만 뭐죠? 탱고춤도 추고 페라리도 몰고 그리고 뉴욕의 플라자 호텔 가서 제일 좋은 음식도 사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총 자살로 죽을 거니까. 근데 결국 그걸 막아주는 게 그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영화도 참 잘 만들었어요. 자 저기 남이분이랑 편해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예매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매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제가 여기 아이디가 비밀번호 있는 게 갑자기 새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못 해버렸는데 여기 이제 금난세 쌤, 금난세 나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70 넘었지 않나요? 근데도 나이에 비해서는 참 정정하고 이 11월 17일 세비에 예발사 이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이건 수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비 부인 이것도 오페라 제 첫 오페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원래는 이게 그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한 4개 정도 작품을 유럽 애들이 와서 막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 예술 공연이 다 조져버렸어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 최고 시즌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막 바빠서 막 공연 본다고 막 그럴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버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의 미학.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이 참 정서라는 게 신기한 게 영화 속에 딱 몇 초 나오는 그 스피커를 보고 또 시크나 영국의 무슨 아 참 미국의 무슨 영화사 같다 그죠? 빰빠바밤 그런 느낌. 자, 이게 바로 짤즈부르크 페스티벌.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은 선생님 그때 물어보셨지만 가긴 가야 되죠. 왜냐?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다 오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또 가라니 또 감춰죠. 이 짤즈부르크 대축제 대공연장이 가라니 설계관이 아닙니까? 가라니는 빼놓을 수 없잖아. 모차르트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요 지금 적힌 말이 짤르고 페스티벌 프란더 이거 요 밑에 이게 예, 그 축제 대공연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가장 큰 예, 클래식 공연장인데 여기서 뭐죠? 베네수엘라에 소외된 그런 아이들을 규합해서 젊은 지휘자인 구스타프 두다멜이 예, 시몬 볼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얘들 120명을 비행기로 데려온 거예요. 짤르고 페스티벌에서 와 너무 많다. 한 80명 70명만 해라. 안 된다. 120명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야. 120명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얘들이 여기서 러시아 작곡가 무스로스키의 전람회 그림 있죠. 그 모리스 라벨의 관인악도 하고 베토벤의 뭐죠? 삼중협주곡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삼중협주곡을 말 들어보셨어요? 피아노 협주곡 들어보셨죠? 바이올린 협주곡. 삼중협주곡은 뭘까요? 바로 저번 주에 얘기했던 트리오 있죠. 트리오. 주방세제 트리오 말고 피아노 트리오 할 때 우리가 그죠? 들어갔던 악기가 뭐죠?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이죠. 요 세 개가 들어가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 협주곡이 되는 거죠. 네. 요 특이한 장르를 베토벤이 만들어내서 그 유명한 트리플 콘체르토. 근데 이 세 명을 누구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바이올린에서 오늘 나온 사람은 여기서는 네 지금 보시면 알 건데 원래 옛날에 그 아주 그 전설로 남아 있던 그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요 프린터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설의 명반입니다. 맨 뒷장 좀 보세요. 아, 맨 뒷장에서 앞 뒷장 한 장만 더 하시면은 카라엘리 맨 앞줄에 있죠. 아, 네. 이게 전설의 명반인데. 전설의 그거 혹평을 받은 반응이세요. 뭐냐? 우리가 축구든 뭐든 세계 올스타를 섞으면 축구 잘할 것 같은데 못하잖아요. 그죠? 팀원이. 여기 보면은
왼쪽에 카라얀이 지원차 왕따 당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왕따 당했어요. 시큰둥하게 있죠. 왜냐? 지금 여기 보시는 사람이 베트남 트리프 콘체르트 그 글자 중에 보시면은 이 바로 위에 보이는 서 있는 사람이요. 누구냐면은 리터야. 리테르라고 인류 최고의 러시아 최고의 피아니스트. 리터야, 리터. 리터라고도 하고 리테르라고 합니다. 리테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테르가 팔짱 딱 끼고 예, 서 있죠. 이 사람 베토벤 소나타 최고잖아요. 인류 역사상. 뭐 바하든 뭐든 최고로 칩니다. 리테르를. 이 사람이 있고 또 역사상 최고의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가 옆에 있어요. 예. 그 옆에가 로스트로포비치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있어요? 오스트라하죠? 네, 다비드 오스트라하. 이것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술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세계 최고의 예술의 나라는 저는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바이올 그러니까 이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의 이 역사는 거의 최고의 예술가들이나 그때 당시 최고의 지휘자인 지금 카라얀이 이렇게 보였는데 서로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얀 같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막 명령하잖아요. 싫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헤들링이 안 되니까 카라얀이 이거 하다가 다툼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완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음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 대 모이기도 힘든데 그죠? 결국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올스타가 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축구도 뭐든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트나 바르셀로나가 국가대표보다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구를 하면요. 그런 건 똑같아요. 팀워크는 뭐죠?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지. 저는 이게 다 플러스만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플러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곡은 1804년 곡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죠? 보기 드문 형식의 협주곡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3중 협주곡. 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케스트라 협연. 그죠? 네. 이게 바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바로크 시대 크게 유명했던 합주 협주곡 형식으로 이렇게 그랜드 심포니 콘체르탄테 이렇게 졌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작곡가 여기 크게 돋보이지, 돋보이는 작품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말로 웃기죠. 여기 크게, 근데 곡이 너무 좋아요. 연주회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베토벤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작품 중에 좋아하는 거는 장엄미사하고 합창 정도고요. 지가 좋아하는 거랑 대중이 좋아하는 건 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든 조연필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나오나든. 대중이 딱 좋아하는 거랑 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달라요. 네. 이렇게 나와있죠. 자, 마지막 단락. 이 협주곡은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쓰고 있던 1803년의 스케치 나타나 있는 쭉 글이 나오죠. 친구의 보낸 편지에서 오라토리어. 네, 전부 종교곡들이죠. 네. 보나파르트 이거 나폴레옹의 뜻입니다. 가문린 산성의 그리스도 세계피아노 소나타 등과 같이 출판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뒷장 넘기시면 이제 이 3중 협주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악장 알레그로 한번 보세요. 네, 첼로와 컨트라베이스만으로 1주제가 쭉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제는 바이올린. 그렇죠. 아주 무거운 현악기인 첼로와 컨트라베이스가 1주제고 2주제는 여자의 느낌의 바이올린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후반부가 되고 2악장은 줄거 보세요. 첼로가 여기서는 리더입니다. 첼로가 독보적인 게 2악장이에요. 거의 첼로만 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악장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베토벤 특유의 예, 폴로네이즈 풍의 무곡의 느낌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아주 마지막에 또 강렬하게 마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40분 되니까 다 들을 수 없고 3악장 위주로 들어볼 거예요. 네. 자, 이걸 이제 음악 감상할 건데
요걸 감상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린다는 영화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저는 이 사람 영화 그 다 내일 제가 또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강의를 알프스 교향곡을 하는데 2시에 여기서 하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이 뭐냐면은 교향시입니다. 교향곡하고도 비슷한데 약간 좀 더 그런 시적인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등산할 때 항상 알프스 교향곡을 이 블루투스 스피커 작은 거를 이렇게 백에 탁 끼고 등산을 하면은 앞산이요 알프스산 같아요. 와, 그 정도로 음악이 효과가 큰데 이 알프스 교향곡 잠깐만 한번 들려드리면요. 자 보세요. 거의 한 시간 좀 되는데 내일 이거 하지만 이게 카라니 했는 건데요. 이게 알프스를 배경으로 쫙 들려주는 게 여기 보면 이거 제가 글 올린 것도 있네요. 이거 알프스 교향곡이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하니까. 저는 융프라를 그때 가봤는데, 융프라의 느낌. 그러니까 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독일 사람인데, 가르미슈 이런 데 산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등산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상에 올라가고, 여기에서 뭐 폭풍우, 비바람, 눈바람 만나고 하산하는 것까지를 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음악으로. 자기의 그 하루 동안의 여정을 등산해서 내려오는 그거 있죠. 알프스산.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등산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특히 날씨가 좀 흐리고 오묘한 날일 때 더 분위기 좋은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중간에 폭풍우 막 만나는 이런 장면도 있죠. 조용하죠. 이제 거의 다 하산할 때 느낌이죠. 그 아침 새벽이 돼서 이제 항원에 하산하는데 이게 이제 죽음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철학자이자 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여정이 우리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하산할 때는 죽음과도 비슷한 건데 자 보세요. 마지막
너무 좋죠. 진짜 알프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선생님들 알프스 교양곡 딱 치면 이게 카라얀 음반이에요. 이것도 카라얀 이것도 잘했어. 감춰줘. 그 블루투스 차에 연결시켜 놓고 한 시간 정도 되잖아요. 50분이네요. 쫙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성주든 뭐 앞산이든 뭐 비즈니스 보러 갈 때도 틀어놓고 하면은 쫙 공기가 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등산할 때도 틀어도 좋고 이 곡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 알프스 교향곡 딱 틀어두시면은 베토벤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론가들 만나면은 어떤 작곡가 좋아하냐, 유치한이란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면은 베토벤 모차르트 얘기를 안 하죠. 왜냐? 베토벤 모차르트는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김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한테 김치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김치 말고 뭐 있죠, 요즘에? 요즘이 아니고. 시금치 좋아요? 뭐 김밥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좋아하는 취향이 김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된장 이런 것보다는. 김치찌개는 많이 얘기하던데. 그래서 베토벤 모차르트는 일단은 약간 좀 지존이죠. 예, 그건 좋아한다기보다는 보통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좋아한다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일반인이 이제 질문할 수가 없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모르니까.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그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실제로 베토벤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베토벤 음악 뭐 좋아하냐고 들으면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작품을 몰라요. 뭔지, 베토벤 좋아하는데 그 작품이 뭔지 몰라요, 보통. 예, 그리고, 뭐, 악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골로 가는 거고, 신뢰되는 질문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 게 바하. 바하 정도 나오고, 예.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바하. 뭐. 그리고 좀 매니아틱 하면은 바그너, 말러, 뭐, 이렇게. 드보르장, 뭐. 드보르장은 좀 대중적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알프스 교향곡을 탁 해가지고 제가 이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건 내일 볼 건데 이게 최고의 명작입니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 산 속의 장면을 제가 알프스 교향곡하고 탁 매치를 시켰어요. 수업을 어떻게 했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알프스에서 추격신이 있거든요. 그 산에. 그 추격신에 있는 영화의 오디오를 다 꺼버리고요. 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스피커로 소리를 딱 두 대로 만들어가 하니까 완전히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어떤 영화냐면 제가 5년 동안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게 색상이 너무 막 최고라서 이 피아니스트의 그 주인공 나오네요. 이 피아니스트의 주인공이 악당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웃긴 게 지금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을 들었어요. 이 산 추격신이 딱 나오네요. 와 이렇게 또 소름 끼치게 딱 맞네. 한 작가가 젊었을 때 들었던 리듬이 아, 이 장면이네. 그러니까 이 추격신이 한 10여 분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교향곡의 그 폭풍호 장면 음악 나왔는데 굉장히 코믹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망경관에서 이걸 7년 전에, 5년 전인가요? 망경관에서 딱 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대요. 근데 수요일 밤 선생님 알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한 줄 딱 나오거든요. 스테판 츄발크를 그리며. 근데 스테판 츄발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바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와 그 오페라를 같이 만들었던 오스트리아 최고의 대본가거든요. 그 극작가가 짜지부르크 페스티벌도 호프만 슈타르고 같이 이렇게 부흥을 시켜줬고 오스트리아 가장 지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두 시간 만든 영화인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죠? 스테판 츄발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봐도 영화가 재밌어요. 왜냐? 감독은 천재거든요. 웨스 앤더슨 감독은 천재인데 이 사람은 대중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모르고 봐도 재밌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아라고 마지막에 스테판 추발크 그림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랄프 파인즈가 주인공인데 이 호텔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호텔에서 이 색상을 쓰더라고요. 제가 5년 전부터 마케팅에 이 사람 색상 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의 랄프 파인즈가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있죠? 지금 보였던 사람. 이 장면 있죠? 색상을 너무나 잘 써요.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 미학가거든요. 호텔 벨보인데 이 랄프 파인즈가 주인공인데 결국 이 랄프 파인즈를 저 2차 세계대전에 저 어두운 암흑기에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메타포는 인생은 아름다워라 비슷해요. 저런 전쟁 속에서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을 스테판 츠바이크를 투영해서 웨스 앤더슨을 만들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천명 봐도 한 명이 될까 말까인데 스테판 츠바이크인데 이게 뭐냐 이 영화에서 마지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자기만의 상상으로 즐겁게 인생을 나가간다. 뭐죠? 삶이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마치고 끝내요. 스테판 츠바이크 극작가잖아요. 그 사람 권총 자살로 와이프하고 브라질에서 죽거든요. 히틀러 시대 때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브라질까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결국 뭐라 그랬죠? 나는 이 시대와 맞지 않다. 나는 이 시대와 불쾌하다. 그러면서 와이프랑 같이 권총자살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시대에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수준은 알만한 거죠. 두 개를 이렇게 알레고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죠? 하지만 그 불행했던 시대에 그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 다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만의 상상으로 행복하고 불행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영화 마지막에. 그 이 웨스 앤더슨이라는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감독이 이 영화를 저는 이 사람 영화 10개를 다 봐버렸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래서 색감부터 시작해서 음악부터 근데 이 사람이 뭐죠? 대중을 위해서 10분짜리 약간 단편 호텔 슈발리에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 나탈리 포트만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랑하게 됐어요. 딱 그 2초를 보고 자, 이게 2007년도 건데 잘 보세요.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바로 나오네. 와, 오늘 이렇게 잘 맞네요. 자, 얘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나탈리 포트만 여자친구예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이 배치하고 옷 색깔이 다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저번에 베르메르의 풍경 아니죠. 그 미술이 여기 다 나와 이 사람 영화에는. 자 보세요. 이 스피커로 탁 블루투스로 스피커를 하면요. 음악이 아주 로맨틱한 음악이 나옵니다. 첫 장면 안 볼까요? 이 사람 막 위에서 수직으로 밑에서 정면으로 딱딱 비율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연출하나. 호텔 슈발리에. 프랑스 말은 뭐 들을 필요 없고요. 노란색으로 다 도배가 돼 있죠. 노란색 잠옷을 입고 이제 여자친구가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주죠. 색감 배치 이제 스피커 요게 아이팟이고 요게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아까 그 장면 나오죠. 딱 맞춰놓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 오면은
딱 혼자 누워있죠. 이런 명화를 딱 걸어놓고. 이 사람 좀 강박증적이죠. 정면 배치. 딱 비율이 맞아야 돼. 옆으로 촥 음악 나오죠. 나탈리 포트만. 네. 뭐죠? 옷 색깔지는 맞췄잖아. 회색으로. 둘 다 회색으로 맞췄죠. 노란색에서. 아, 밖에 풍경을 촥 봅니다. 시선도 촤르. 이거 에르메스산 같아요? 약간 명품 가방인데? 자. 양치도 정면으로 하고. 호텔 슈발리에. 초콜릿. 둘이 같이 눕고 저렇게 데이트해야 돼요. 누가 또 왔는데 누구시? 여자친구 데이트하기 전에 남자가 준비를 지금 많이 했죠. 감각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악도 딱 맞춰놓고요. 자, 이렇게 요리하고 이제 뽀뽀하고. 이거는 뭐 슬로우 비디오죠. 계속 이 음악이 라이트 모티브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베르메르 영화, 그 영화 있죠? 영화 미술품 그 장면입니다. 창 밖에 빛이 쫙. 그렇죠. Wes Anderson, written by directed Jason Schwartzman. 유명한 사람이고 나탈리 포터만도 유명하죠.
이렇게 짧은 이 감각적인 영화를 통해서 많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가방은 뭐죠? 이 사람 영화 중에 또 다즐링 주식회사라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그걸로 연결이 돼요. 아까 그런 가방은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그런 명품 가방이에요. 여행용 가방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막 그런 것까지 다즐링 주식회사에서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런 영화 감독입니다. 감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샤이제브르크. 이 유럽에는 이 종교 때문에 종교를 가장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오페라나 영화나 다른 비극, 그리스 비극과 똑같이 시와 음악이에요. 문학과 음악이죠. 그 두 개로 모든 제의를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철학이 들어가죠. 그 이데아가 사람과 하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서양 애들은 이 건축물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100명이 오케스트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이 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에 건축물도 그러할 수밖에 없고 종교도 그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인문학하고 통틀어서.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같은 저런 서구의 아이들은 이러한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흉내냈던 사람이 뭐죠? 박찬욱, 봉준호, 뭐 우물에 빠진 날 그 사람은 누구죠, 감독?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색깔이나 이런 미학적으로는 좀 약해요. 시나 언어 쪽으로는 좀 우리나라도 강력한 편이지만 이런 쪽은 얘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짤지브르크 페스티벌에서 이제 3중 협주고 오늘 마지막 이제 사막장을 들으실 건데 잠시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3중 협주곡의 마지막 사막장입니다. 자, DVD가 조금 에러가 조금 있는데 자, 그 소외받은 남미의 베네수엘라 마약하고 그죠? 범죄하고 이런 애들 다 모아서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꼭 외워두세요. 지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돼버렸죠. 구스타프 두다메 때문에 짤지브르크 3시 한 15분쯤에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자, 아까는 그 남자 세 명이 유명했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마르타 아레리치. 네, 세계 최고의 여자 피아니스트. 누노 카프송은 뭐죠? 고티에 카프송하고 형제인데 프랑스 최고의 또 아까 스테판 하우저 같은 그런 바이올린 첼로 형제예요. 걔들도 세계적인 애들이 여기 왔다는 거죠. 걔들도 뭐죠?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마르타 아레리치도 어릴 때 얼마나 예뻤다고요. 자, 이런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구스타프 두다메라고 짤지브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유명한 거리죠, 여기. 자, 오늘 무솔스키 전람회 그림하고 축제 대극장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120명 안 되네요. 무솔스키 전람회 그림할 때는 거의 120명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3중 협주곡을 합니다. 베토벤. 자, 여기서 마르타 아레치죠. 그리고 얘가 동생 고티에 카프송이 첼로고요. 르네 카프송은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베토벤 로망스. 예, 클림트 그 로망스 연주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요 세 명이 이제 얘들 인상 보셨어요? 인상이 오케스트라 연주자 인상이 아니죠. 험악하잖아요. 근데 뭐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음악인 거예요.
음악으로 이 범죄 마약하는 애들이 다 연주자가 된 거예요. 자, 베토벤 처음부터 첼로 안 들려주겠죠? 서곡이 울려 퍼지고 나서 이제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3중 협주곡 트리플 콘체르토. 앞에 세 명이 있죠. 굉장히 특이하죠. 앞에 세 명이 있고 오케스트라 뒤에 있고. 이 주제입니다. 콘트라베이스와 첼로로 나오죠. 콘트라베이스. 역시 베토벤이죠. 아직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죠. 서주입니다. 오케스트라. 이제 첼로가 주제죠. 바이올린 혼입니다.
없죠. 자, 이렇게 10여 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악장이 조용한 이제 느린 악장이 나오겠죠. 이건 첼로가 독주예요. 이 악장은. 자, 다 들을 수 없고 소개만 조금씩 해드릴게요. 자, 맛만 보여드립니다. 라르고 악장. 자, 베토벤은 대단하죠. 모든 곡이 다 좋아요. 베토벤은. 자, 맛이 다 다르죠. 자. 이 악장은 첼로 위주의 악장이고, 자, 누가 그랬죠? 이 세상 음악이 아닌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이 악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자, 3악장 하이라이트죠. 많이 들어본 선율이죠. 후반부입니다.
그죠? 뭐, 이 세 사람들이야, 뭐, 세계 최고 연주와 지휘자고,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해요. 자, 이 어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자, 이제 사람들 120명 됐죠? 마지막으로 3분만 들을게요. 무스토르스키의 전람의 그림, 마지막 강렬한 악장. 이 악장이 끝내주는 겁니다. 자. 자, 이거죠. 이제 키예프의 대문인데 무스토로스키가 자기 친구 미술가 그 전시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 전시회에 가는 그림들을 보고 미술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 피아노곡인데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죠? 작품 설명이 아니고 이 지금 120명 넘겠다. 1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한 명도 틀린 사람 없이 이 어려운 곡을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태도가. 그죠? 남미에서 유럽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줘야 연주하겠다. 그래서 이 두다멜 얘가 76년생인데 지금 세계 최고에 어디 있습니까?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LAP라는 놈이 지휘자가 됐어요. 몸값 제일 비싼데요. LAP라는 놈이. 왜냐? 미국이 세계에서 대세기 때문에 그렇죠. 돈 제일 많이 주죠. 이런 데서는 마치고 이제 앵콜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멋진 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곡이죠? 사람들이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이게 얘가 무슨 말을 해요? 베네수엘라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민속 음악을 들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두다멜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민속 음악을 나올 줄 알잖아요. 근데 뭐죠? 오스트리아를 위한 나데시킨이 없어졌죠. 뭐죠?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래서 짜즈 부르크는 사람이 완전히 놀래버렸죠. 오, 얘들 너무 멋있다. 민속 무역 무곡을 안 틀고 뭐죠? 오스트리아 걸 틀어준 거예요. 왜냐?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데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나오죠.
놀라죠. 어? 나대치킨.